이번 주 국내 증시 개장을 앞두고 주목해야 될 업종 또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오늘 사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죠. 이번 주 주목할 업종과 종목은 LS증권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주 체크포인트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 주 체크포인트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G7 정상회의가 열렸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도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G7 정상회의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렸습니다. 조금 몇 시간 전에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결국 이 두 가지 회의의 핵심은 안보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보를 강조하는 두 가지 회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방산주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이슈 한 가지를 구성을 해보자면요. 다음 것 다시 볼게요. 공모주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또 체크해볼 만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5월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상장으로 대여급 IPO가 재개가 되면서 공모주 펀드 수도 증가를 했고요. 또 이에 따라서 IPO 예정 기업에 대한 기관 수요 예측 경쟁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관련된 공모주 그리고 공모 일정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산주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방산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전쟁이 아닌 갈등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홍해 인근 지역을 둘러싸고 중동 지역 갈등 굉장히 고조가 돼 있죠. 게다가 미중 갈등도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고조되는 듯한 분위기에 나타나고 있고요. 미중 갈등이 부각이 되면 대만 문제 당연히 따라올 수가 있겠고요. 북한 문제도 지금 우리나라와도 북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듯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이기 때문에 방산주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국방 지출 규모는 이미 확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글로벌 국방 예산 향후 10년간 누적 기준 기존 전망치 대비 2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무기 획득 예산 같은 경우에도 향후 10년간 누적 기준 기존 전망치 대비 6천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글로벌 국방 지출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올해 들어서 지난해 들어서 굉장히 가파른 지출 상승세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국방 예산 또는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확대가 방산주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침 K-방산주들도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열심히 젓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2022년 폴란드 계약을 시작으로 수출 대상 무기 6개에서 12개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수출처 같은 경우에도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서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방산 수출과 수주에 10조 원 이상 보증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이렇게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 추이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짙게 칠해진 남색이 올해 1분기 수주 잔고가 되겠는데요. 벌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수주 잔고를 1분기 만에 뛰어넘는 듯한 모습 보였고요.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수주 잔고가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 방산주 굉장히 노를 잘 젓고 있는 듯한 모습들인데요. 주가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겠죠. 주가 사실 지난 9개월 차트 함께 보고 계신데요. 6개월 차트 함께 보고 계신데요.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무려
21% 넘게 올랐고요. LIG 넥스원은 27%, 그리고 현대로템 45% 넘게 올랐죠. 구조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예상이 되는 만큼 이런 상승 추세 장기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단기적으로는 G7 정상회의 그리고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방산주에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주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모주는 어떨까요? 라는 제가 그런 제목을 한번 나름대로 달아봤는데요. IPO 시장이 회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모주 펀드의 순자산 가치 NAV나 공모주 펀드 수 연초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펀드 수 실선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NA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색깔로 표시가 돼 있는데 모두 올해 초부터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월별 누적 공모 금액도 함께 보시죠. 2021년 또는 2022년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23년 여기 바닥에 있습니다. 지난해였죠. 그리고 2024년도 이 바닥의 흐름을 이어가나 싶었는데 여기 4월에서 5월 이렇게 위로 꺾어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PO 시장이 조금은 살아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일까 하면 5월에 IPO 대여가 한 마리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대 마린 솔루션이었는데요. 유가증권 공모 규모별 IPO 건수를 지금 차트로 나타낸 겁니다. 2021년, 2022년에는 1조 원을 초과하는 IPO가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실종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2024년 1조 원 초과는 아니지만 5천억 원에서 1조 원 사이의 IPO 건수가 이 정도 그래도 2023년 대비 크게 늘어나는 듯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여 IPO의 복귀를 시동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우려할 점이 있다면 상장 후 수익률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장 연도별 공모기업 상장 수의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사실 2020년, 2021년, 2022년 그리고 무려 지난해에도 상장 후의 수익률이 그래도 꽤 플러스권에서 유지되는 모습들 보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날에는 그래도 9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지만 계속해서 그 수익률이 빠르게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듯한 이렇게 수익률 지속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후 차익 실현 물량에 좀 주의를 하면서 공모 시장에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최근 1년 내 공모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의 누적 수익률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하늘색으로 그려진 차트, 그래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상장 당일에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공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장 후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꽤 관심이 크게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 과열로 인해서 의무 보유 확약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겠지만 이 차익 실현 가능한 물량들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대여급 IPO로 주목받고 있는 시프트업의 수요 예측이 17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한 마리의 대여 IPO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공모 시장의 열기를 계속해서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인이었습니다.